과 두려운 방송 놀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놀라?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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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빠기 친구들 어서오세요. 양지방송 넘버원. 예. 문체부가 선정한 2022년 가장 클린한 방송 노래하는 코트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가능하가 이쁘네요. 어서오세요. 그래, 비백천문 스트리머 어서오. 아니고. 너야? 코트잖아? 탑탑탑탑탑탑탑탑탑집 집. 정말 좋아하는 거야? 요즘 즐겨보는 품번이야? 아님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왜 시작부터 주접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분위기를 좀 색다르게 바꿔볼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예. 왜 이렇게 해맑냐? 뒤질래? 나라도 해맑아야지. 형 술 취했는데도 형 방송 키니까 본능적으로 숨기는데 어떡해? 일단 술 취한 김에 4년 만에 팬라이브에게 일킬. 어서오세요. 색다르게요. 반갑습니다. 이 시발색이 요새 텐션. 전에 좋은 거 보니까 전에 전대한 이쁜 코순이랑 연애하나 보네. 미우 질려엄. 연애할 시간이 어딨냐 씨발. 자고 일어나면은 아니 자고 일어나면 바로 방송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마. 거의 지금 CCTV급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제발 연애하고 싶네요. 아, 또 100개르 우리 RR갱이님 고맙습니다. 웃어? 이 새끼 오늘 상태 보니까 또 쥐약 안 처먹었네 십새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코순이랑 만나네. 아유 뭔 소리야. 날 만나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마방이랑 무면허로 정신없이 청하다 보면 태훈아 안경 벗어봐라. 똑같은 소리 하실 거예요? 내 모니터가 많이 비친다. 아 안경 알 좀 바꿨어요. 와 7만원짜리 예 안경 알로 원래 3만원짜리인데 7만원짜리로 안경 알 바꿨는데 너무 크, 너무 잘 보인다. 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콘텐츠 알려준다. 청하시고 똥 싸고 면도하고 노래 좀 평가하다가 하필 탐방 쉬올게요. 노래 평가는 안 하는데요? 가격을 왜 말해요? 왜요? 7만원짜리가 더 좋지 3만원짜리보다는. 아이 하지마.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안경 너무 좋은데요. 예 다비치 안경 되게 좋은데요. 머리 넘기는 거 싫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그 스프레이 뿌렸는데 아, 머리 좀 질감이 안 좋네. 딱딱하니 별로다. 오늘 상태 어때? 무슨 상태? 중요한 건 그거 저항보다 남이 해다 갖다 받쳐주는 거. 태훈아 머리 왼쪽으로 돌리지 마라. 오른쪽 머리 속살 다 보인다. 탈모분 화이팅이다. 아 이거? 컴퓨터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안경 렌즈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넣어야 좀. 네 그거 다 해놨어요. 안경 바꿨어? 탑탑탑탑탑탑탑. 김인직 지게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소원인데 오닉스랑 합. 미치광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100개. 아이 고맙습니다. 태훈아 호진 2일차다 지은 니은 아파. 너도 조심해. 라디오 키다 잔다 소리 지르면 유방 터트린다. 아유 확진 걸렸어요. 팩트 바지 파워. 많이 아픈가 보다. 나는 아직까지 안 걸려봐갖고. 어떠냐고. 동땡아 동방구야. 잠도 많이 자고 오고 해서 뭐 그렇게 컨디션 나쁠 것도 없는데. 방송 시작. 어. 깔깔깔깔깔깔. 존나 아파. 방송하는 DJ 팬덤 중 가장 매운 것 같다. 키우키우 팟빵이 기대된다. 예. 형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그래 고맙다 승따라. 나는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아. 왠지 걸리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목이 좋으나 아파. 시발 몸살 걸리고 잠도 못 자. 아 진짜? 목이 너무 아프다고? 이색이 오늘 유독 더해 막네. 식별지련 키우 키우 물 오지게 잘 뺐나 보네. 걸리기 전까진 모르는겨. 예. 아 디뱁 겨우 뚫었네. 이번 주 주말에 안 걸리면 친구 없는 거라던데. 어. 야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이. 뭐? 근데 왜 숨에 빨간 띠를 두르고 있냐? 아 옷 좀 사야겠어. 옷을 다 찢어버려가지고. 깨봤는데 드디어 풍속이 시작했다. 오래 걸렸다. 많이는 안 쏠게. 그래요 알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벌레 같은 시빨년 너 때문에 너 방송 본다고 엄마한테 진심 쫓겨났다 시빨년아. 지랄하지 마 병신아. 엄마가 어떻게 내 방송 본다고 뭐 쫓겨나. 이상한 새끼네 저거. 예, 저 월요일이랑 화요일 휴방할 거예요. 이틀 이렇게 휴방할 거고 그때 여행 다녀올 거예요. 예, 또 라이딩 방송, 네, 여행 방송 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씨가 그때가 딱 맞더라고요. 뭘 여친이 생겨요. 개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방송 키고 다닐 건데 여친이 어딨어요. 와 형 나 두 줄 뜨고 임신했는데 목 존나 아프고 머리 존나 아픔. 한동안 같이 가리는 못 갈 듯이요. 그래 빨리 나아라 다들. 아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같이 이렇게 좀 단톡방에서 가고 싶어하는 콧박이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 혼자 여행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콧박이들이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혼자가 그거 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눈치 보느라 희한하게 근데 또 혼자 했을 때 오히려 심장에서 더 잘 나오긴 하더라고. 콧박이들이랑 같이 다니는 것보다. 저번처럼 해도 돼. 콧박이들은 돌아가고 태훈이는 장방까지 하고 샤워 방송은 더비트. 그러면은 전주까지는 다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알아서 해산하는 걸로 찍턴하는 걸로. 지들이 재밌는 게 솔직히 시청자들 입장에선 노잼이라고. 전주까지 같이는 갈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우리 코빡이들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시청자들이 싫어하면은 안 되는 거지 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었어 오늘. 형 언제 가실 거예요? 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네랑 같이 가면 또 시청자들 싫어할 수도 있겠다. 코스 한번 잘 짜봐야죠. 네, 코스 한번 야무지게 짜놓고 그러고 갔다 오는 걸로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확실히 나 다시 보기 보니까 농노게이가 올린 전주 맛집 글 보니까 존나 맛있어 보이더라. 역시 음식은 전라도인가? 어, 농노 형님이 써놓은 글 내가 나중에 볼게요. 내가 아직 못 봤는데 보고 나서 나중에 전주에서 또 예, 전주하면 또 뭐예요? 비빔밥이죠? 근데 막상 현지인들은 비빔밥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전주랑 이렇게 해가지고 싹 돌아갔다 올게요. 예, 해안도로 싹 타가지고 재밌겠다. 어. 아니면 같이 가다가 지은 노잼이다 싶으면 코박이들 버리자. 아니면은 중간중간 어차피 카페 같은 데 들릴 테니까 어 같이 같은 목적지를 찍고 내가 공유를 해줄게. 내가 다니는 곳으로 되구나? 그때 알아서 그냥 와. 방송 보면서 알아서 와. 어 다니는 내내 붙어있지 말고 가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내가 중간에 뭐 사고 나거나 그럼 너네가 와줄 수도 있잖아. 어 차 타고는 오지 마세요. 어차피 못 따라오실 테지만. 어, 혓바늘 났네. 아, 혀 왼쪽 끄트머리. 애들이 어. 혼자 방송하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세나 멀어지면 잡음 때문인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있지. 우리 텔레가 또 100개를 아, 또 너무 고맙고. 언에듀 방송했었어, 아프리카에서? 뭐야? 네, 됐다. 괜찮아요, 다들? 괜찮으세요? 잠깐만, 근데 어떤 새끼가 방송 튕기니까 랄프한테 귓말로 씨발년하라고 보냈냐? 아니, 어떤 새끼가 랄프가 방송 튕겼다고 안내문 이렇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거기한테 랄프한테 귓말로 씨발년하라고 보냈대. 왜 그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미친놈 새끼들아, 왜 매니저들한테까지 그래? 어, 우리 또 무궁이가 너무 고맙고. 애정 표현이 씨발년이야? 미친놈들이네. 언니듀 아저씨 방송했구나. 71달이 서든하는구나. 너무 울고 싶은데 노래 하나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우리 방어동 폭격기님께서 오늘 계정에 기분 안 좋으셨구나. 그럼 울어요. 우세요. 울면은 마음이 짐이 좀 덜어져요. 형 대선 누구 뽑았어요? 아시겠죠? 그냥 펑펑 우세요.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물어보냐? 고맙습니다. 우울증 걸리겠네. 시체켜 한강 가던가. 어. 조카뜬 돼지새기. 예? 아니 노래 안 불러줬다고 이렇게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이상하신 분이네. 언니도 아저씨도 방송했구나. 내가 볼 때 너는 사이코패스다. 시골 아니야, 아니야. 어, 너무 관종 같아. 나 이거 봤는데. 어, 나 이거 털 모자, 털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저 헬멧에 저거 씌워놓은 거 되게 관종 같아. 별로야.
안경 벗고 말해라라는 우리 회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내가 했던 얘기를 곱씹어 봤군요. 하, 얘들아 맨날 7시간 방송하는 BJ가 어딨니? 솔직히 영화 3편을 때린다 그 시간에. 아 우리 호야님 감사합니다. 강릉 나중에 갈게요. 뻗다. 얘들아 솔직히 영화 3편을 때린다 그 시간에 하면서 진심으로 토로하는데 솔직히 팩트거든. 존나 길거든 방송시간. 쿠빡 얘들아 일을 하자. 응? 일 끝나고 집에 와갖고 맥주 한잔하면서 코트 방송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씻을 때, 게임할 때, 밥할 때, 설거지할 때 모든 것을. 근데 방송시간 길어서 유튜브 훈련성 많아져서 좋긴 한데 코트 형이 힘들면 안 되잖아. 우리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소중히 하자. 우리 코빡이들 아끼는 스타일은 좀 타락한 것 같아. 내가 너 좋아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을 좀 해. 우리를 위해 죽어도 돼. 뒤져 그냥. 우리가 그만큼 좋아해. 이해하지? 코빡이들아 아끼자. 돼지를 아껴주자. 근데 코트 형이 편집하는 거 아니잖아. 어? 7시간 근무가 길어? 우린 고객이고 형 근로자야. 우리가 사장이고 너가 직원이라고. 코빡이들도 일하면 최소 8시간 길면 12시간 하는데 사람 누구나 일을 하면 힘들어. 그게 어떤 일이라도 지치고 힘들다고. 바이럴 쳐내라고? 싫은데? 집어라? 결론적으로 7시간 방송하는 것 같다 징징대지 말라는 거잖아. 시발 박힌 뒤집어 스킨. 저런 애들 데려다가 진짜 저 동글 읽으면서 돈가시 받으니까 좋아? 100 역하다 못해 자연 이색척 존나하네 시뻘세. 아니 왜 멋된 말하니? 우리 할아버지가 글 쓴 줄 알았다. 왜요? 이렇게 못된 말 하세요. 비슷한 척 돌려서 비꼬보려 했으나 능지가 부족해서 똥그리를 보렸네. 7시간 정해지고 징징거리는 애들 없는데? 이세욱인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쫄인데 그게 오래한다고 생생낼 일이냐? 아니 단순 반복 노동 그런 게 아니잖아. 이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요 정말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방송. 진짜로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일을 정말 힘들다고 막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아 코트가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게 감정 노동 이런 걸 떠나갖고 일단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쉽지는 않아요, 정말. 예, 그렇게 막 엄청 어렵다 이것도 아니고 쉽지도 않다. 어, 오케이? 쉬우면 다 했지. 시불놈, 저 그슬람 매기고 싶네. 전에 이제 꾸박이들한테 얘기했었던 건데 만약에 너네가 방송을 하면은 뭐라고 했더라 내가? 그 멘트가 있는데 뭐뭐한 모니터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 있었는데 내 멘트에 남이 다 해주는 방송인데 네가 뭔 창작을 해. 남이 써준 글 읽고 남이 쏜 풍으로 밥 처먹고 남이 쓴 미스테리 읽고 그게 4년 전에 창작하시고 같은 거 하고 계시잖아요. 남이 써준 글 읽는 게 어렵나? 사실 직장인은 밥 처먹는 시간 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도 안 시킨다. 좋, 염병하고 있네. 남이 떠먹여주는 거 아가리만 걸리고 있다가 씻고 삼키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너 피부 배련 기우 기우
법방 BJ들은 2시간 이익하고 너보다 많이 받아가는데 너도 그냥 유방 지원하고 가고 민심 챙겨라. 코트 형은 그냥 아프리카에서 제공하는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일 수도. 잠자기 존재하지 않은 전에 그랬었는데 뭐 미동도 없는 모니터 앞에서 뭐 그 멘트가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가 글 쓰고 불똥 튀었다 너한테 저놈 활정 주자 어때? 어 영따리 방송의 그 비애감에 대해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어 그거 찾고 있었어. 미동도 없는 채팅창 보면서 맞아 미동도 없는 채팅창 보면서 이게 진짜 그 시간 보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 28놈 왜 말 안 하나 했더니 여지껏 그거 저 찾고 있었네. 야라 28놈아. 나 시작했을 때는 블루오션이었어. 큰 상처에 소금을. 그래가지고 노래만 부르는데 막 30-40명 들어오고 그렇게 시작했지. 코트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힘들게 살아서 BJ 안에서도 지금쯤 잘 먹고 잘 살았을 듯. 역시 코트 방송은 욕먹는 재미로 본다. 왜 부배 따라하냐? 표정 안 피냐 시바러마. 현재 욕구 배출소 아님? 야라이 팔로망주암주이다. 뭘 잘 먹고 잘 살아 노래길로 갔다가 그냥 어디 지상렬 노모쇼 같은 학고 예능이나 나왔겠다. 이 전자녀는 보고도 방제 안 바꾸시나요? 코트가 중소기업이나 공장 다닌다 생각해봐라. 잘 살겠냐? 코디야 성지 합창단 오늘 한다는 거냐 아님 내일 한다는 거냐 이식동땡이년아. 토요일날 한다고요? 토요일날 이걸 내년 방송 안 했잖아? 이미 우울증 걸려서 안락사했다. 이거 개미친 새끼 오디오도 이제 우리가 채워줘.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손님 100개 리액션 아에가오. 의부비 따라하는 건가요? 의부비도 아에가오 하던데. 그래도 좋아해 형. 빨리 남이 써준 오슈 있자 실어볼 텐년아. 인방 안 했으면 딸배하고 있지 않을까? 형 그러다가 4년 뒤에 까루 형님보다 시청자 없다. 아니 왜 하필 잠깐만. 아 진짜로 왜 if 가정을 들어? 어쨌건 내가 방송이라는 길로 와가지고 지금 일부러 오디오 안 채우노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 뭐 자꾸 if 가정 어? 가정법으로 내 인생을 판단해? 5시간. 새끼들이 쳐돌았나. 오늘 전대 시작하자마자 해서 코순이 섭외한다고 하시 않았나? 아 그거? 안 할래. 어제 자신감 너무 하락했어. 어 그냥 이제 내 인생에 여자는 없어. 어 인방하는 요즘도 쉬는 날은 유사 딸배인. 포기했어. 어,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내 인생에 이제 여자란 없다. 누구랑 사겨? 사귀기를 제발. 누구랑 사겨? 그 사귀고 뭐 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 시간 없어 갖고 연애를 못 해요.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누가 있어? 누가 나한테? 방금 발언 녹화한 번복하기만 해, 라마. 그래, 우리랑 평생 놀자. 비밀 친구 해줄게. 형들 짝
자꾸 방송 안 하면 뭐 했을지 얘기하는데 하긴 뭐래요. 마방 전국 투어 돌다가 매독이나 걸리겠죠.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좀 뽑자. 시청자 펌핑 좀 되게. 아 무슨 비서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냥 아 비서도 안 할래. 씨발 아무것도 안 할래. 여자랑 아무것도 안 했길래. 아, 또 100개로 우리 호야님께서 나이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색도가 없으니까 슬프다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니? 내가 깔끔하게 여자를 포기하겠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여자랑 아무것도 안 해? 형이? 말이 돼? 그러려고 그냥 어제 좀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어.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좀. 어제 다 남자친구 있는 애들이랑만 통화하고 그랬는데, 뭔 소리야. 어. 저러다가 이따가 여자 코수기다가 채팅창에서 빨아주면 또 정신 못 차리고. 아니야, 그런 거. 근데 방송 전에 한 발 빼고 방송하면은 텐션이 안 살아. 자 졸려 나는. 이제 우리만 가져. 똥새끼로. 이제 남자친구 있는 여자 노리네 이 새끼 지우지. 뭔 소리야? 지하철 9호선 폭행녀 그냥 떴다 으로 고소했다는데 기웃기웃기웃 게레전드로. 어? 진짜? 이내 제 새끼 고순이로 한 1년 우려 먹겠네. 어? 진짜? 코트 반찬 삼아 했다. 오히려 역으로 역고소했다고? 정신 못 차렸네. 성추행을 엮고서했다고. 와 역시 그 엔딩인가? 진짜 쓰레기 같은 년이네. 아 씨발 개가 파먹을 년. 그러니까 성추행을 차라리 나는 그 생각이야. 그렇게 말리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바에는 그냥 같이 폭행으로 가는 게 나아. 조업해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성추행으로 그 고소를 먹느니 차라리 폭행으로 쌍방으로 가는 게 맞아. 어. 걔 패버려야 돼 그냥. 진짜로. 야 걔가 파먹을 년이네 진짜. 충격적이네. 진짜 그렇게 성추행으로 또 고소를 할 줄이야. 적반하장 지린다. 아니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응? 남자가 침을 뱉었어 아저씨가. 근데 그 여자가 딱 붙잡고 있었어. 어? 왜 침 뱉냐고 하면서 그래갖고 아저씨가 그 여자 핸드폰으로 찍어버리고 조업해버렸어 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역으로 이미 거기서부터가 성평등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좆됐겠지. 사회적으로 매장됐겠지. 아찔하지 않아? 15년 AK-47 마렵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저 아저씨 욕 존나 했을 때. 진짜 유족 같은 나라. 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한 5년째 진짜 너무 이 갈라치기가 너무 심하게 돼 갖고 가장 좀 많이 분열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5년 전부터 해 갖고 맞지? 이 정권 때 가장 많이 서로 국민들끼리 분열했던 것 같아. 어, 재앙 그 자체다. 그냥 남자 여자 바꾼 것도 아니고 젊은 20대 남자가 60대 아줌마 폰으로 머리 찍었다고 생각하면 디귿디귿. 그니까
사랑 벌어지들도 꼴에 복구멍 달렸다고 언젠간 결혼할 테고 급히 물려갖고 나온당한 새로운 레전드가 태어나겠지. 아이고 보자 그래. 태훈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아구탱 갈기고 깔아 뭉개사 익사시켰겠지. 침 뱉지 말란 한마디 했다가 아빠 머리 흉터 생겼다. 몸에 잠깐 닿았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한 상태다. 가불기네. 필살기 쓰네.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아,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서. 근데 유튜브 댓글이라서 약간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양봉 유튜브가 뭐야? 세계 5대 꿀 설명 중에 코트카페가 등장. 참고로 45만 유튜버라고? 아 진짜로요? 몰랐어. 유명하신 분인가 봐. 모르겠어 누군지. 형이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나는 못 때리지. 얼굴도 알려져 있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여자 접해봐. 온 국민들한테 그냥 저항받았을걸? 방송 켜가지고 억울하다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해봤자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여자 팬놈으로밖에 안 찍혔을걸? 못하지. 대신 그냥 욕을 하겠지. 말로 하지. 나도 뭐 때리진 못하지. 그리고 지하철에 침 뱉는 거 가지고 나는 뭐라고 안 해. 애초에 지하철 침 뱉는 거 보면은 그냥 어우 매너 더럽네 18년 이러고 그냥 가지. 속으로 생각하고. 코트 머리도 비었는데 정수리 찍혔다고 생각하면 어우 아찔. 바로 이고르보브 찬친 비누에서 러시안 훅 갈겼을 거면서 여자한테 한 없이 강한. 아 여자를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진짜 나 여자를 패본 적이 없어. 걸그룹 다리로 체중 실어서 로위킥 때려버려. 로위킥은 뭐야? 어제부터 마음 꺼내면 나락가니깐 하지마. 나 여자 한 번도 안 때려봤어. 밥통으로 쳐맞은 건 누나가 나를 밥통으로 쳐 때린 거지. 어렸을 때 누나가 밥통도 아니고 밥솥 압력밥솥 뚜껑으로 날 때렸다니까. 그래가지고 119 실려가고 그랬었지. 동네 난리 났었지. 여기 피나고 아직도 땜빵 있어 여기. 아 옛날 사귀던 여자친구 베개로 그냥 툭 친 적은 있지. 근데 무슨 씨발 뭐 내가 뭐 뭐야 목봉? 목첨? 목침? 목침으로 대가리를 후린 것도 아니고 안에 솜으로 빵빵한 그런 그 저기 베개로 그냥 베개 싸움 하듯이 그냥 퍽 친 거야. 그게 어떻게 때린 거니? 어? 내가 목침으로 갔다 이 씨발년하고 머리를 때렸어. 내가 무슨 장경철이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들. 물어본다? 물어봐. 누군지 모르잖아 니네. 걔 누군지 모르지.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고 있지 몰라. 아무튼 얘기하지 마. 그 피해야 피해. 채팅창에서 누구 얘기하면 바로 강퇴한다. 아이 뭐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사귀었던 BJ들이 한둘이어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여자는 침대에서만 울리면 된다. 기우 대세 전환 오지넴. 여기가 그 디뱁 라이브 쇼입니까? 디뱁 라이브 쇼. 아. 편집자들 일 잘하고 있니 랄프야? 네. 여자를 배줄 몰라?
바로 프로티킥 로이킥 알려줄게. 프로티킥 로이킥. 로이킥이란 말이 존나 웃기네. 이제 영상이 길어야 이제 2일 1영상 정도고 1일 1영상 웬만하면 채워서 할 것 같아요. 네. 로이킥. 로이킥 내가 오타로 잘못 쓴 건데 휴가. 그러니까 계속 로이킥이라 그러니까 너무 웃기네. 양지 방송 넘버원 고트 스테이. 침대에서 울려도 또 원하지 반찬은커녕 갖고 와주더라. 그 인다 그거 뭐 쇼츠에 뭐 올렸더라고. 나였으면 대가리 지키는 순간 영. 어 코트 형! 어 코트 형 아니야? 코트 형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여보세요? 아 인다구나. 그래 잘 지냈다 그래 형은. 하나도 안 똑같은데 뭘 이런 이딴 꾸러기 표정 짓고 있어. 뒤지고 싶니 임다야? 씨발 너 청운화산대매 이런 재수 없는 새끼를. 어, 형이...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야. 가서 면전에 대고 욕하자. 아 뭔 소리야. 아 장난이지. 시발 박종덕 콜라 펀치 한 대 줘라. 나는 근데 저런 이제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텐션이 확 오르는 BJ들이 너무 부러워. 난 어거지로 텐션이 올라지지 않거든. 로이킥 주고 받기 가자. 아 진짜로. 가서 로이킥 한 대 시원하게 달겨주자. DC 실백글이 올라왔어? 누구 글이? 전라에서 만나서 로이킥 선물해줘. 레전드 현피 방송 가자. 나? 인다 마주치면 비프킥으로 가슴팍 차버리면 됩니까? 내가 왜 너? 너 또라이 새기야? 뭐가? 제목이 뭐라고? 오토바이? 나 고로시 당하는 거야? 아 아니구나. 그랬군요. 바이크 갤러리 글이 실베 글에 올라가면은 가장 고로시 많이 당하는 그런 자료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바이크 갤러리 좀 인기 글이 하나라도 실베 글에 올라가면은 그 구조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개념 글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바들이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실백을 올려버려요. 실백을 같은 경우는 모든 DC인들이 볼 수 있는 큰 갤러리거든요. 예, 힛겔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 올라갈 때 가장 욕을 많이 처먹는 갤러리가 바로 바이크 갤러리예요. 예, 배달 갤러리가 따로 있는데. 아, 씨발 안 궁금해 씹덕새기야. 바이크 얘기하지 마라. 마시는 차 이름 뭐야? 몰라. 이 신만장 사장님이 집에 보내줬어. 돌보다 오토바이 얘기네. 시발 결국 그럴 줄 알았어. 그니까 너거들 카톡방 가서 하라. 알았어. 거북이 반찬. 오늘도 혹시 바이크 이야기 하시나요? 오비 암살하려고 전국 초범단 모았는데 수고해라. 지금 이틀째 안 탔죠. 슬슬 마렵네요. 근데 오늘도 못 타요. 오늘도 비가 와서. 자꾸 그러면 오비한테 로이킥 깔기고 패드립 깔긴다. 자, 아, 어제
컨텐츠 딱 두 개만 한 것 같아. 미스테리랑 오슈만 했어. 이 딱 두 개만 했어 진짜. 근데 7시간이 가버렸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고? 어제 뭐 다양하게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 아 먹방 했구나. 내가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어제 뭐 답답했나? 어제 방송이? 안 한 물고기 너 오늘 할 거지? 아 이제 그리고 물베기 좀 해라. 이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투표하라 그래가지고 투표로 정하는 게 난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시간을 처하니 그렇지 시백년아 또라이야. 아 그래서 내가 어제? 이 등열이 되니까 작작 타라.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모아서 그림 주제에 맞추고 맞추는 그거 하자. 오랜만에 어때? 갈틱폰? 안 해. 그거는 뭔가 좀 텐션이 안 살아. 그 노잼이야. 냉정하게. 물고기 게임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도 6시까지는 방송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정권한테 불만이 하나 있다면 왜 마지막 갈 때까지 이렇게 똥을 쳐 싸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바이크 그 규제 때문에 정말 족같네요. 배기음. 저 배기음 머플러 달라 그랬는데 그냥 순정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멀리 안 나간다. 잘 가라. 그니까 IMPC라는 게임 해보라니까 딱 코형 감성이야. IMPC가 뭔데? 검색해봐. 그 물고기가 탈출하는 게임이 뭔지 알아야지. 재밌어? 참 재밌겠다. 참 재밌겠어. 뭔 스펀지밥이냐? 이게 뭔 게임이야? 그 게임 아니에요. 3D 게임입니다. 구글에 검색하실 유튜브에 저거에 나오죠 지금? 어? 재밌어 보이는데? 탈출하는 거야? 그냥 플랫폼어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 영상 하나 볼 수 있을까? 유튜브에 지금 나옵니다. 와 그래픽 좋다. 썸네일 시벌 재밌겠네. 시벌 진짜 재밌겠다. 하시모토 칸난. 아 이거 나 그 구글 검색기로? 별거 없는데? 그냥 낚시를 해 시발려나. 어 이것도 사면 되는 거야? 적격 어려 방송 이거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게임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플레이 영상. 어항 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네? 깨지기도 하나? 이거는 근데 하는 사람만 재밌을 것 같아. 하고 있는 물베기 모사사우루스까지는 엔딩 보고해라. 이거는 좀 아닌 듯. 물고기 게임은 이 게임 봤는데 제가 안 넣었어요. 아 랄프가 미리 걸렀대. 걸음 게임이래. 아 근데 점점 아프네. 혓바늘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아프냐? 야, 뭐 좀 쪼어 먹을 거 없냐? 초콜릿 같은 거? 나 왜 이렇게 좀 입이 심심하지? 한 번만 더 하라고 해봐. 제발. 뭐 없냐?
과자나 뭐 그런 거 없냐? 흠이나? 프레첼이 있어요. 짤 텐데. 프레첼이 뭐야? 재앙 거려도 후임 대통령이 똥 싸지르는 순간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소리 무조건 나온다. 에이 그 소리는 안 나오지. 그만 좀 처먹어 너 노랑이야? 아 이거 딱딱한 거? 나 이거 겁나 좋아해. 피자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짜조름한 거예요. 어 좋네 프레체. 늘 그렇게 해대니까 덧바늘이 나지. 프로폴리스 밥을 사시면 혓바늘에 크게 담백하다. 저도 해봤습니다. 담백해. 이 새끼 결국 백태가 혓바늘로 진화했구나. 존나 아파. 괜찮은데? 커피랑 먹으면 맛있을 듯? 커피 있냐 집에? 커피 없습니다. 시켜라. 오늘 저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자. 아 지금요? 응. 아 네 알겠습니다. 니네도 한 잔씩 해. 네. 어? 네. 응. 새끼 바이크 12시간 타면 치유될 듯. 그 와플 하나 시켜라 와플. 야 그냥 시키지 말고 흠이가 사오라 그래. 흠이 운전할 줄 알잖아 이제. 아우 집에 매니저가 둘 다 운전할 줄 아니까 너무 편하네. 바늘에 처먹는 걸 뿌리시나요? 흠아. 흠아. 네. 그 와플이랑. 와플 어떤 거 사올까요? 그냥 달달한 거 크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네. 와플이랑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네. 나는 조금 연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잉. 돼지가 먹는 게 당연한 건데 돼지가 처먹는 거 보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여러분들의 분노가 정말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이 꼬투리가 내가 선을 넘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어? 진짜 왜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야? 어나니머스 그냥 커피 사오란 말 한마디만 했는데 채팅창에서 어디서 사 씨발 영아! 이러고 있잖아 나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시고 왜 이렇게 화를 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세요?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니 왜 채팅창에서 아니 좋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이 새끼 집에 배달원도 있네. 시발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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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야 어이가 없잖아. 어디 카페에 사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아가 들었잖아. 어디 카페에 사세요? 어디 맛있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욕을 하세요 그렇게. 배달로 시키면 되잖아 시발려나. 흠이가 있잖아.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가스라이팅 좆대네.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뭘 좋아서 그래요?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데? 어? 말해봐. 듣는 사람 기분 안 좋은데 어떡해? 응? 쇼미더머니 나가고 싶습니다. 노래 평가해 주세요. 12시에 유튜브에 올리세요. 12시나 된다고 키우키우 12시에 사람을 내보내네. 유튜브에서 올리세요. 왜? 재방송에 한번 방송 한번 타보려고 걔 발악을 하세요. 그래 성지더머니 나오세요. 다음 주에 성지더머니 하니까 지원하세요. 신랄하게 비판해 드릴게요. 제가 또 힙합 좋아하잖아요. 요즘 노래를 아예 안 듣는 것 같아. 발라드 이런 거 아예.
혓바늘 저 더 커지네. 아 미치겠다. 존나 아프다. 요즘 진짜 발라드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음악 시장도 계속 리메이크 앨범만 내려고 한다고 막 그러더만. 그게 이제 옛날 이제 노래 이제 발라드 새로운 곡들을 안 내는 거야. 음악적으로는 많이 바뀐 건 있지. 좀 발전하긴 했다고 생각해. 다양한 장르들이 생겼잖아. 옛날엔 발라드, 댄스, 아이돌 끝이었어. 발전은 했는데 오래 남는 노래가 별로 없지. 명곡이라고 할 만한. 소모가 되는 것 같아. 잠깐 한두 달 들을 만한 그런 노래들로. 건전지처럼. 맞아. 악뮤가 참 노래 잘 만들어. 보니까 그 친구도 천재 같아. 악뮤가. 빅뱅 노래도 이제 컴백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 달 말에 컴백한다는 떡밥이 돌던데요. 아유 존나 중독되네. 맛있네. 형은 언제 컴백해? 나? 나 노래 접었어. 이제 앨범 안 낼 거야. 이응탕한 럭키 부배령. 이제 노래 안 낼 거야. 앨범을. 의미 없어. 사실상 휴방 없이 매일 방송하니까 피곤해서 혓바늘 돋은 것 같은데요. 꼭 컨디션 봐가면서 방송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항상 방송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 아직은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 새끼 쳐내. 전해라 전홈. 아 진짜 하늘은 거닐린 구스에서 생긴 건데 미친 새끼. 아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 솔직히 빡세긴 해. 오늘 뭐 하냐 시봉 털털놈아. 진짜 취미 즐기느라 방송하느라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취미를 너무 즐기는 것 같아. 벌써? 힘들지. 솔직히 힘들어. 현타도 좀 오고 자고 있나서 방송 자고 있나서 방송하고 현타도 조금 오긴 해. 팝콘 가자. 뭔 소리야? 다녀와서 바로 방송 기니 혓바늘 안 듣고 되기 나요. 앞으로 평생 취미만 즐기고 싶어? 그건 아니고. 넌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야? 평생인데 고정이야 너 이제? 5일 7시간은? 아직 수명 4년 남았어 형. 두 개 다 하기 힘들면 그럼 취미를 접고 방송에 집중해. 그러다가 우울증 온다니까. 30개월 넘게 기다렸는데 더 쉬어. 형대가리 라인 문신에서 시청자 고정을 더 늘려야 한다. 요새 학고들이 많이 치고 올라온다. 모르겠어. 아프리카 생태계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도 없고 가끔씩 이제 인방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다 보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 방송해야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있더라고. 이러다 조만간 주일일 방송하겠네.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더 쉬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뭐 했다고 징징거리는지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직장 안 다니고 놀만 하고 싶다 이런 말로 들린다. 그건 아니지. 코트님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남친이랑 재밌게 같이 보고 사이도 좋아졌어요. 최고의 ASMR입니다. 감사합니다.